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률이 초접전 양상으로 나타났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4년에 한 번씩 치러지며 11월 첫 번째 월요일 다음 화요일에 실시된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간접 선거이다. 미국 국민들은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투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대리할 선거인에게 간접적으로 투표한다. 각 주별로 할당된 특정수의 선거인단은 자신이 속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한다.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은 연방 상원 100석과 하원 435석, 그리고 수도인 워싱턴 DC 3석 등 모두 538명이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승자 독식제를 채택하고 있다. 승자 독식제란 한 후보가 주 전체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하면 그 주의 모든 선거인단 표를 가져가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텍사스주에서 한 후보가 51%를 얻고 다른 후보가 49%를 얻었다면 그 후보가 텍사스주의 모든 선거인단 표를 차지하게 된다. 미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과반인 270명 이상의 표를 확보해야 한다. 선거인단 수가 정확히 절반인 269명으로 나뉘면 연방 하원이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상원은 부통령을 뽑는다.